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어요. 오랜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랜만인 걸로 합시다. 저는 음악 중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햇빛이 완전 쨍쨍하네요. 저 햇빛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제 오른쪽 눈. 맨날 비니만 쓴다고요? 왜냐면 전 오늘 모자를 쓰고 음악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정돈이 안돼 있습니다. 맞아,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따뜻해요. 좋아하냐고요? 네, 곰돌이 브랜드 좋아합니다. 네, 비니랑 맨투맨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약간 강아지상 곰이다. 얘는 완전 곰인데. 똑같은 친구인가? 밖에 완전 춥다고요? 햇빛만 강한 건가? 위플리 재밌었다고요? 하하하. 여러분, 근데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그 몰래 카메라를 하기 전부터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콘텐츠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이다 몰카를 위해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컨텐츠 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컨텐츠도 찍으려고 이제 차에서 캠도 이렇게 딱 설치해 놓고 차에서 이렇게 토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몰랐죠. 아니, 나만의 차트는 진짜 뭔지 몰라갖고 처음에 너무 사실 너무 쫄아갖고 무슨 말 하는지 사실 막다못 알아들었어요. 막 그냥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린스 프린스 하셔갖고 진짜 아니 2초 정적. 아니,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 형사분들 그리고 매니저 형도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아우, 네, 침착했죠. 전 진짜 어떻게든 상황을 빨리 그 뭔가 제가 사실 이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해결하라고 해결하려고 막 침착하게. 왜냐면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그 증거 자료가 퀄리티가 말도 안 됐어요. 그게 방송상으로는 그 뭐라 해야, 튠을 걸었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솔직히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네. 현진아 커버 올린 거 원곡자분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어. 아이고, 봤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신데. 감사합니다. 땡큐.
현진아 오늘 음방 첫 1위 1주년이야. 어 진짜요? 오늘 뭐 4월 4일. 와. 그랬었지. 아 근데 이거 햇빛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햇빛이 강할 줄 몰랐네. 그래서 작곡가가 또 누굽니까? 스리라차 아닙니까? 자연광 좋다고요? 저 지금 약간 레이저 저한테 쏘는 느낌이에요. 우와, 해가 왜 이래 오늘? 자꾸 끊겨요. 왜 끊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요즘에 보는 드라마 있어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와 난리 났어 이거 봐요. 제가 눈부신 게 아니라 햇빛이 눈부신 거예요, 여러분들. 멜로가 체질 봤죠. 커튼 없냐고요? 네, 커튼 없습니다. 커튼이 커튼인가? 뭐 이렇게 올리는 건 있는데 커튼은 없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요?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책 좀 읽으려고 요즘 좀 안 읽은 것 같아서 책도 샀어요. 다섯 권을 한 번에 사버렸지 뭐예요. 스토브리그 보라고 1월달부터 댓글 보냈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 넷플릭스 가입자라서 다른 사이트는 잘 몰라요. 챗플릭스 했다고요? 맞아요. 무슨 책 샀냐고요? 잠시만요. 저 진짜 책을 사도 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왜 제목만 항상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이거? 아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소설인데 뭔가 지금 한 몇 페이지 읽었지? 한 60페이지 읽었는데 뭐고요? 왜 끊겨? 나 이거 와이파이 아닌데. 이거 데이터인데. 터널이라 계속 끊긴다고? 그런가? 생일 축하해요.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이랬어. 생일 축하합니다. 계속 끊겨요? 화질 낮춰서 다시 켤까? 자연광. 난리가 났어. 몰카 안 속은 멤버들 눈치 진짜 빠른가 봐. 와 근데 그게 안 속을 수가 있나? 아 진짜 너무 완벽했어요.
처음에 형사인 거다 밝히고, 뭐, 어느 소속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저 닮지 않았어요, 이거? 잘산것 같아. 내 스타일. 아, 이게 끊기는 것도 끊기는 건데, 저거 옆에서 빛이 막 날라오는데, 막? 와, 근데 시간이 5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다고요, 여러분들? 밖에 한강이다. 승민이 한번 소개해달라고요? 승민이 속이려면 한 달은 준비해야 될걸요? 승민이는 진짜 안 속아요. 멤버들이 너의 MC를 보냐? 봐요. 밤에 저희 음악 방송 되게 많이 챙겨 보는데 음악 중심 봐요. 직접 본지 너무 오래됐다고요? 그죠? 현진아, 너 따라서 에어팟 케이스 샀는데 친구들이 욕했어. 나만 귀엽나, 이거? 아니, 난 얘 좋은데. 취향 존중해달라 해주세요. 화면으로 보니까 좀 웃기긴 하다. 이 친구는 실물 깡패라서. 이엔이랑 달고나 해달라고요? 찬이 형 닮았다고? 오, 느낌 좀 있다. 투플 원스포? 안 되쥬. 하고 싶은 색, 염색? 저는 금발이랑 아니 백금발 노래 추천해 줄게요. 더웡 노래는 뭐 추천해 줄까요? 노래 뭐 추천해 주지? 노래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무슨 노래를 추천해 줘야 될까요? 아, 저이 노래 좋아요. 지금 듣기 좋은 것 같아. 크래커의 너의 바다란 노래입니다.
노래 좋죠 여러분들. 배그 등급 궁금하다고요? 배그 안 하.. 어? 핸드폰 배그? 드라이브 드라이브 너도 나와 같을까 솔직히 말해 너의 세상에로 빠졌어 천천히 네 맘에게 빠르고 네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인 것 같죠 여러분들. 핸드폰 배그하다 한 번쯤은 황현진 마주쳤겠지. 제가 치킨 먹었겠죠. 현진아 같이 MC하는 사람들이 현진이가 좋아하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스카이캐슬 시그널 처음에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해요. 안 그래도 미국에서 시그널 보면서 연락했었거든요. 이거 보고 있다 좋아하더라고요. 또 끊긴다고요? 이게 안 끊길걸요? 왜냐면 아까는 네트워크 설정 불안정이 뜨긴 떴거든요. 팔 안 아프냐고요? 살짝 아픈데 이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피파 아직도 안 해요. 안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그 게임은 진짜 끈기가 너무 없어요. 금방 질린다랄까? 피아노 얼마나 피아노 배워본 적 없어요. 용복이가 준 3억 좋은데 쓰겠습니다. 좋은 선수 영입해야 되는데 아 여기 피파를 안 하네. 용복이가 왜 안 하냐고요? 아 그거 잘 썼죠. 좋은 선수 영입했어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쳤냐고 피아노? 그냥 연습해서 했어요. 그게 인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피아노를 쳐봐야겠다 해서 쳤죠. 최근에 빠진 옷 스타일 있어? 저 요즘 팔찌 샀어요. 팔찌. 저녁 메뉴 추천.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해 줄 게 뭐가 있을까? 알탕 어때? 알탕.
저 알탕 좋아하거든요. 뭐야? V앱 할 때마다 황현진이 내 채팅 읽어줘서 나만 내적 친밀도 엄청 올라가지. 그래요? 내적 친밀도는 뭐야? 외적 친밀도도 있나? 내적 친밀도?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딱히 없는데. 저는 이걸 먹고 있어요. 목에 좋은 건강한 차. 알탕 먹을 줄 모른다고요? 그 맛있는 걸? 산, 바다. 바다. 아, 맞아요. 여러분들. TMI 생겼다. 제가 그 MBTI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오랜만에 해봤어요. 근데 또 다른 거 나왔어요. INFPT. 이게 맨 처음 나왔던 건가? INFPT 라더라고요. 저번에 원키즈룸 때 사실 좀 급하게 갖고 신중하게 답변을 고르지 못한 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봤어요. 그때 사실 약간 막혔던 것 같기도 해서. 그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죠? 팀에 아이가 한 씨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MBTI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은데. 완벽한 건가? 100%만 딱딱딱 맞는 건가? 현진아, 이 각도로 평생 해줘, V앱. 그제 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 운동 열심히 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현진아, 어쩌다가 인스타에서 커버 올리는 거야? 그냥. 수태가 목소리 안 들은 지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다 하고 올렸죠. 현진아, 동물의 숲 알아? 나만 동숲 없어. 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나도 하고 싶은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진아, 까미는 잘 지내? 네, 까미는 잘 지냅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거 꾸미는 게 일이라고요?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저는 원래 옛날에 동습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긴 한데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좀 풀리면 그때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돼갖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그 뭐 중간에 그 저장 안 하고 나가면, 요즘도 그거 있어요? 저장 안 하고 나면 그 문 앞에서 문지기 아저씨가 이거 있나? 그 아직도 있나? 그게 진짜 그게 있어야 동습인데, 그죠? 재밌다고? 부럽다. 어, 두더지 아저씨 있어요? 없다고요? 아, 문지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직 있어요? 어, 두더지 요즘은 자동 저장이라고요? 와, 세상 참 좋아졌네요. 우와, 그게 없다고? 그럼 진짜 동습하기 편하죠. 와, 난 진짜 내가 실수로 전원을 꺼버리면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또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면 막 와, 그게요. 데끼랑 컨텐츠는 결국 영화가 마지막이야?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제 또 하지? 찬 오빠 우리 집 커버 댄스 봤나요? 넓은 등과 그 흰색 셔츠. 현진아 2PM 선배님들 한 이쁜 저조. 제가 예전부터 자꾸 그거 써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영상 하나 봤거든요. 제가 그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전 차라리 한이분을 더 잘할 것 같아. 쿡방이요? 아이,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스테이들 그거 원해 진짜. 그 영상 보니까 스테이가 왜 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현진아 그거 아니? 시네탑 팬들이 오프닝 엔딩 너무 좋대. 완전 좋대. 감사합니다. 또 끊겼다고요?